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지워버렸습니다. 임사단장 본인은 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고 했는데 JTBC가 확보한 녹취를 들어보니 사고 하루 전 수색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색작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JTBC가 새로 확보한 녹취에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받은 포대장은 여단장과 통화합니다. 포대의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어야 했습니다.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가 어렵다고 답합니다. 정식으로 철수 이제는 네. 그럼 상황이 애매해. 내가 그뭐 사단장이 몇 번을 거기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날부터 뭐 알잖아. 예예. 이제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하루 이틀 갈 거다. 첫날부터 막 상이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자료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 비서관을 곧바로 직무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등장했다면서 이시원이라는 이름이 이 사건 배후의 정점이 어딘지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